이호석의 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넬트리온, 넬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이오주가 좀 대세일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2분기 실적부터 저희가 좀 뭐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분기 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로 한 15% 늘어나고 그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7.4%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뭐 결국은 이제 그 정기 보수 영향이라는 것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정기 보수 영향에 대한 이공장 정기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2분기에 환율이 우호적이라는 점 그리고 3공장이 이제 풀 가동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 이게 오히려 이제 시장 컨센서스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이제 4공장 이제 가동을 지금 예상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4공장을 가동하기에 앞서서 선수주 활동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서 공시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주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고 공시 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수주도 있다는 것이 현재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공장이 이제 그 아직까지는 부분 가동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가동, 풀 가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부각받기 시작했지만 CDMO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하게 우호적인 시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른 데서 발주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1공장부터 3공장까지를 풀가동하고 있고 4공장까지도 이제 풀가동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공장 착공 운영처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공장 가동을 통한 수익까지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 SP 지분 전량을 확보를 했었고 이제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시너지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실적 상승 충분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넬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넬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고마진 제품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램시마라든지 임플렉트라,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고마진 제품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전 분기 대비해서 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것은 11.8% 정도 영업이익률로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고마진 제품들이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 베그젤마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 같은 다양한 이제 신약들이 이제 출시될 준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신약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새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요. 그 전에 램시마 SC가 이제 실적이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약 모멘텀이 터지기 전까지 그 전에 이제 램시마 SC가 어느 정도 성장을 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실적으로 보았을 때 올해 1분기 실적이 좀 저점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고마진 제품들이 많이 팔리면서 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시장에 관심들이 점점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